한동훈이 한준호가 막대했습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저희가 찾아냈던 그 실력으로 한동훈이 같은 청구하십니다. 제가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언론 개혁 그 옆에 10년간 싸웠던 한준호가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맡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대표와 함께 4기 민주정부를 100만 당원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기호 7번 한준호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3번 정봉주 후보입니다. 후보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도덕한 지도자, 부도덕한 정치인의 비위를 파헤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명박을 끝장낸 정봉주, 윤석열을 탄핵하겠습니다. 기호 3번 정봉주 후보의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시련도 많았습니다. 이명박과 맞짱 떠서 돌진하다 감옥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감옥 가지 않았으면 15년간 정치 낭인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이명박이 MB 특검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명박 특검을 할 때 그때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줬던, 만약 그때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고 10년 뒤 이명박을 감옥에 보냈듯이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저도 감옥에 가지 않았고 민주당이 정권을 뺏기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줬던 MB 특검에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사입니다. MB에게 면죄부를 주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저 또한 감옥에 가고 민주당을 압살했던 이명박을 탄생케 했던 데는 MB 특검에 참여해서 MB에게 면접을 줬던 윤석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14년 뒤에 윤석열은 대통령이 돼서 지금 민주당을 괴멸시키려 하고 있고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명처럼 숙명처럼 윤석열과 탄핵을 시키고 윤석열과 맞짱을 떠야 하는 그러한 운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원의 정봉주에게 윤석열과 싸울 수 있는 날카로운 칼 최고위원회 지위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의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입니다.
조중동이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저 정봉주를 죽이기 위해서 드림을 놓은 곳에 달라치기에 저 정봉주에 대한 음해와 모략이 도를 넘어 쓰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동지들의 침타가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계십니다. 2년 뒤에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2년 뒤에 내가 그렇게 공격을 받았다. 그때 조중동이 정청래 불안한 인물이다. 하지만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 얼마나 최고위원으로 잘했고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청래 최고위원을 조중동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듯이 지금 저 정부도 칼라치기와 흑색선전 음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합해야 합니다. 통합해야 합니다. 단결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할 인물, 국힘이 가장 무리할 정부들을 끌어내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행복하게 해야겠습니까? 민주당의 강력한 전략무기, 유일한 원인사, 저 정봉주에게 한 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정봉주를 최고위원 자리에 밀어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바람이라도 경쾌하게 웃으며 끝까지 윤석열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기필 코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주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저희가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연설에 앞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후보자님의 연설 중에 비난과 야유는 조금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5번 김민석 후보입니다.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연설을 하지 않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우리 당의 가장 강력한 전직 기지인 경기도의 당원 동지 여러분과 차분하게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첫째, 검찰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결사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얼굴과 목소리만 다른 삼두 동체입니다. 저들은 서로의 비리를 덮고 서로를 살리기 위한 상호 군명의 전면 공조를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3자 추천 운운하더니 이미 최혜병 특검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비리를 덮는 과정에서 무고한 권익위 간부는 사망하였습니다. 저들은 특검을 전면 거부하고 있고 계속 거부할 것입니다. 통신조회에서 나타나듯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기 위한 전면 사찰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추미애 전 대표가 저들이 개헌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
저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나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들은 국민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계엄 그 이상의 일도 준비할 무도하고 불량한 집단입니다. 둘째로 저들은 친일 정권으로 전략 질주하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정권의 본질적 DNA는 친일입니다. 8.15를 앞두고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로 임명하는 미친자들입니다. 해방 후 최악의 친일 정권, 저들이 원하는 것은 명료합니다. 저들의 알량한 임기 내에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도록 불가역적으로 이 나라를 친일 국가로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저들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2차 대공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체포도 위안을 갖고 이재명을 죽이려는 저들이 이제는 이재명을 법정에 연금시키고 감을 마비시키고 분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최상의 작전, 우리의 가장 강력한 후보인 이재명의 발을 묶고 죽여서 아예 대선을 부정적으로 치우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8월 18일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우리 앞에 펼쳐질 냉정한 현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싸움을 그만둬야 합니까? 계속 싸워야 합니까? 더 강력하게 싸워야 합니까? 어떤 동지들은 특검 거부, 특검 거부, 특검 거부, 무력감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어떤 동지들은 너무 화가 나니까 내일 당장 탄핵을 발의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재명 중심의 새로운 지도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조급하지 않을 것이고 간단하게 빌드 옆에서 강력한 전시 지도부, 강력한 집권 지도부, 강력한 통합 지도부로 반드시 승리해 낼 것입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옆에 단단히 서고 모든 최고위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극화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지 맙시다. 일사불란해야 합니다. 이재명 없이 대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착각하지 맙시다. 이탈파와 통합해야 한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정책으로 우리의 지지 기반을 넓혀야 하겠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원칙을 가지고 당원의 힘을 믿고 이재명과 함께 단호하게 뭉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5번 김민석 후보님 연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연설자